이민자들이 정부의 무료 보건 프로그램 혜택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민 신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만큼 정부의 공공 보건 프로그램 이용이 촉구됐습니다. 김인욱 기자입니다. 이민국과 LA 카운티 소셜 서비스 관계자는 오늘 아태 법률센터에서 열린 아시아 태평양계를 위한 보건 권리 기자회견에서 이민자들이 메디컬, 푸드스탬프 같은 공공 보건 프로그램 혜택을 받으면 이민 신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오해 때문에 혜택을 못 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민국의 켈빈 롱그로프는 이민자는 정부 보조를 받아서 장기 치료를 받거나 현금 보조를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주권을 받거나 시민권을 취득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주권자가 아니더라도 자신이나 가족 구성원이 메디컬이나 푸드스탬프, 모자 보건 혜택, 학교 급식을 받아도 영주권을 받는 데 지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메디컬은 기본적으로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대상이지만 임산부나 이머전시의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If you are not here as a lawful permanent resident, you can qualify for Medi-Cal, but you are on what we call limited scope. You can get your pregnancy related services and any emergency services that you have that happens. 나중에 영주권을 받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CareWorks 같은 현금 보조 혜택, 메디컬이나 다른 정부 기금으로 요양원이나 장기 요양 시설에 있을 경우입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정부의 보건 프로그램 혜택은 연령과 가주 주민 여부, 합법적인 거주, 소득에 따라서 정해지지만 비록 원하는 프로그램 수혜 조건에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몇몇 프로그램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므로 포기하지 말고 문의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KTN 뉴스 김민입니다.